델리아스핀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인데 대표님, 네. 일단 이 델리아스핀에서는 네. 그래 점수 잘 나왔어요. 78점대 예. 예, 95점이 만점입니다. 네, 밑에는 뭐 수급 그리고 차트 이렇게 점수 네. 그리고 총점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예, 요 종목 진단부터 좀 해드릴게요. 자, 예. 현대로템은요. 정말 우리나라의 뭐 굴러다니면 다 판다라는 수식어까지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이 조선업종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많은 탐방을 좀 다녔는데 그게 이 창원 공장에 앞에 가서 한 2시간 동안 서 있어 봤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또. 아, 굴러가면 다 판다. 다 굴러가면 예, 다 팝니다. 예. 예. 수주잔고가 한 20조 돌파함으로써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좋을 수 있는데 특히나 작년에 그 분위기를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차량 작업뿐만 아니라 지나가시는 근로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라는 소식까지 뭐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네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자, 현대로템은 특히나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오늘 인상적인데요. 특히 외국계에서 오늘 100만 주 넘게 지금 사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기관까지도 오늘 13만 6천 주가 현재 잡히고 있습니다. 종합 점수 78점이 나온 이유가 여기 있겠죠? 아, 스피는 다 나와 있어요. 외국계 당일 외인 당일 기관의 매수.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보게 되면 2024년 매출은 3조 9천억 가까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9.5%의 이 성장이고요. 자, 특히나 이 영업이익은요. 3,229억이 나오게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53.7%가 나온다라는 걸 이제 컨센서스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와 그리고 차트를 요 길게 보게 되면 역시 추세가 60일선까지 이탈하게 되면 끊임없이 외국인 기관들이 매집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충분히 우상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길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구두로 좀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숫자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23년도의 영업이익이 2,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FN 가이드에 등록돼 있는 3,200억은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이고요. 특히나 여러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3,500억까지도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60% 성장의 고속 성장, 중소형 성장주에서의 이 산업재에 있는 종목 중에서 이만큼 성장하는 게 있을까? 다시 말해서 우즈베키스탄의 고속 전철 추가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폴란드의 K2 전차의 실행 계약 연대 체결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의 K2 전차의 수출을 위한 협상 중인 모멘텀까지 들고 있는 현대로템은 오늘 이렇게 많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게 어찌 보면 좀 더 늦게 들어오지 않았나. 조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온처럼 추세가 좀 같이 움직였으면 하는 좀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의 이 모습으로 현대로템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부분에서도 예, 그리고 수급 부분에서도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델리아스핀 차트 포착주를 가봐야 되는데 가온전선이에요. 네, 맞습니다. 가온전선은 이제 전력 케이블 그리고 통신 쪽 맞죠? 케이블 그 생산 업체다. 네, 스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델리아스핀에서는 74.9 예, 네. 이게 이제 점수이고요. 네. 자, 요 그 향후 전망은 어떤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전력 K전력 인프라 다시 말해서 이 AI로 발족된 밸류체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LS 전선의 자회사의 국내 3대 전선 제조업체로서 이 대한민국의 전선을 뭐 책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전력 인프라의 수요 확대를 통해 가지고 전력 슈퍼 사이클의 도래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3대 전선 회사들이 수혜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더라도 수익을 봐야 되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도 이 매수 관점, 매수의 포인트를 잘못 찾게 되면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의 가온전선은요. 점핑의 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수급이 들어오다가 매도 물량이 나옴으로써 도치가 나오는데 자, 이 시간대 지금 현재 1시 30분입니다. 1시 30분의 양선에 이 도치가 나온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
종가 기준 몇이죠? 자, 3시 넘어가지고요. 단봉의 양봉으로 돌아섰을 때 오히려 더 매수 관점으로 보고 반대로 종가 기준으로 조금 더 밀려 역망치 음봉이 나오게 되면 내일 또 관심을 가져보면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1선 점핑 양봉이 나온 자리에서는 내일에는 5일선이 따라가는 21선, 61선 골드크로스가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자리가 급소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온전선은 좋지만은 종가 기준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캔들이 완성됐을 때 아니면 다음 날로 넘겨서 여러분들 매수의 관점을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네, 급소 자리에서 차트상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S전선의 자회사 가온전선 차트 포착주로 알아봤고요. 이제 그 상승률 상위 종목 봐야 되는데 LS그룹의 지주회사 LS를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해드렸고 이건 이제 스핀 점수는 74점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좀 분석 좀 부탁드려요. 오늘 그래도 상승 꽤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LS 지주사 정말 이 실적 수주 뭐 하나 빠져 먹을 거 하나도 없는 회사인데 어떻게 70점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그 차트 전체적으로 전광판을 보는데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보면 LS가 왜 72점이냐라고 보게 되면 자 말 그대로 오늘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21선 저항을 좀 받았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이 21선 데드클로스를 통해 가지고 세럼봉이 나왔죠. 세럼봉이 나온 후에 그 이 캔들의 36개에서 35개 정도의 이 음봉 다시 말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데드클로스가 5일선이 21선 이탈하기엔 데드클로스입니다. 꼭 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자, 매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데드클로스가 난 후에 차트를 보게 되면 캔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양봉이 많습니까? 음봉이 많습니까? 음봉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음 차트가 만들어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급락 이후에 매집 패턴 다시 말해서 바닥권에서 단봉의 양음량이 형성이 되면서 매집이 들어왔죠. 그것을 기관과 외국인이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자 오늘 연일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어도 기간이 오늘 6만 8천 주가 들어오면서 21선, 62선 돌파를 함으로써 차트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하고 조금 전에 가온 전선처럼 내일하고 내일 모레 쯤 되면 골드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오늘 종가뿐만 아니라 이틀, 3일 정도의 분할 매수가 오늘 꼭 관점을 봐야 될 종목은 LS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그룹의 지수회사고요. 자, 초고압 전선 해저 케이블 포함해서 올해 2021년도의 잔고가 수주 잔고가 2조 원인데 지금 현재 잔고가 4조 원 중반이기 때문에 글로벌 전력 인프라 최대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실적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 놀랄 노자가 또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1년도에 4,700억입니다. 그런데 2022년 5,000억, 2023년도에 9,000억, 올해도 9,000억에서 1조가 나오는 LS는 작년에는 포스코가 있다면 올해는 LS그룹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 올해는 LS그룹이 정말 시장에 이 AI의 수혜를 톡톡히 받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우상향이 잡혔기 때문에 3회 분할로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상향 추세가 또 잡혔다라는 점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LS. 아, 실적은 굉장히 놀랐네요. 놀랐죠. 예, 예. 그런 부분으로 스핀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이제 끝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의 또 대표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데일리 스핀 점수는 72점대. 네. 이거 추가적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일단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의 제작 기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체코 원전을 수주하게 되면 제일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모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 수주를 받고 또 하도급에다가 또 이 수주를 또 그 발주를 하게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에 이 상승이
좀 사실 아깝죠. 왜 그러냐면 차트를 쭉 당겨보면 2년 가까이 박스권에 쉬어 있다가 요번 여러 이제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돼 있는 AI 관련돼 있는 이 에너지 밸류체인에 있어가지고 원전 쪽에 포함되고 요번에 다시 체코 원전의 수주 모멘텀뿐만 아니라 밸류체인의 이 제일 선봉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쪽으로 와 보십시오. 뭔가면 실적에 와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시가총액이 13조인데요. 2021년도에 8,600억에 2022년도에 1조 1000억 그리고 2023년도에 14조 올해는 13조이지만 연간 평균으로 따지면 12조, 13조를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회사가 아직까지 자 우리 박스권에 있다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체코 원전을 수주하게 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부터의 대량의 또 영업이익이 또 반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 멀티플을 좀 받고 있는 올해 시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체코 원전 테마의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오늘은 원전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갭상승 음봉이 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보다도 내일 5일선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 점수 72점입니다. 어제만 해도 80점이었는데요. 자, 오늘 갭상승의 음봉이 나는 바람이 70점대로 왔기 때문에 자, 오늘의 그 깊은 음봉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내일 오전장에 약간의 갭하락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오후장보다도 내일 오전장 갭하락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브리핑에도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체코 원전 수주를 달성한다면 그 네. 규모가 작으면 이제 30억 원 규모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좀 잘 살피셔서 낙수효과 좀 누렸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K원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표님, 네. 그 오프라인 강연에도 매주 오신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어떤 이벤트인가요? 7월 12일, 이번 주 금요일 입니다. 금요일 날 자, 서울역 앞에 있는 KG타워 20층에서 여러분들 좀 만나 뵙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종목 발굴하기 힘드시죠? 종목 발굴, 주도주 분석 뿐만 아니라 현재 우상향 추세가 있는 종목 중에서 현재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종목의 분석 그리고 이제 앞으로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주도주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이 포지션이 나올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분석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특히 주식을 조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싶다 뿐만 아니라 주식의 관점, 원칙,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수립하고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요. 잊지 마십시오. 좀 한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저의 여러 가지의 주식 철학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0억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10억을. 그러면 또 언대를 가져야 되니까 네. 한반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오후장 공략주 부분으로 이제 가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 이데일리 스피너 통해서 그 오후장 관심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상승률도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월 18일 관심주 YC인데요. 이게 142.6%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5월 10일 실리콘투는 106.48% 그리고 4월 12일 LS에코에너지가 137.9%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17일 토니모리입니다. 126.1%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로 오늘 네 종목 이렇게 수익률, 상승률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후장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공략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오늘 제일 핫한 섹터죠. ESS 쪽에 SK이터닉스를 좀 설명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SK이터닉스는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및 ESS의 진심인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태양광 풍력, 연료 엔진에 포함된 다각화의 사업 포트폴리오, 신재생에너지의 포트폴리오의 대명사로 좀 볼 수 있죠. 자, 뿐만 아니라 ESS
ISS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입지 구축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ISS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정부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추진과 더불어 기업들의 ESG 경영 강화에 신재생에너지 쪽의 ESS 시장을 앞으로 고속 성장이 예견되고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 요즘에 ESS가 각광받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죠. 테슬라의 11연속 양봉을 V자 반등뿐만 아니라 이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인도량도 있지만은 ESS 쪽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재정 장치라고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에 있어 가지고 몇몇 종목들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밸류 관점뿐만 아니라 좀 회사가 탄탄하고 뒷심이 있는 종목으로는 SK이터닉스가 대표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술적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가 전환되려면요, 거래량이 실리고 이동평균선을 뚫어주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SK이터닉스의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알려드리면, 조금 전에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 이터닉스 보셨죠? 자,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의 6월 25일자 캔들을 보게 되면 추세 전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갭상승 음봉과 개파르기 양음양 패턴으로 안착형 캔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말 그대로 SK 이터닉스가 오늘 추세 전환형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래량이 실리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단, 여러분들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현재 60일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60일선과 20일선 샌드위치에서 안착하는 단봉의 양음량이 나와야지 추세 우상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들고 왔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제 시장에서 핫한 트렌드인 ESS 쪽에 SK 이터닉스를 오늘 매수 관점으로 오늘 종가 기준하고 세 번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ESS에 다 묶여 있네요. 네, 그런 부분으로 예,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공략주 말씀해 네. 주시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자, 조선에서 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이 앵커님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오늘 조선주의 이 목이 메이듯이 이야기 드리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종목 여러분들 주도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HD 한국조상은 2분기 영업 컨센서스 상해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추세가 전환돼서 다시 한번 더 우상향 패턴이 첫 자리가 또 만들어지는데, 레벨업을 하고 나서 행보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10일선에서 지지 캔들이 나온 후에 자, 이 그 월요일 자리였죠. 월, 화, 수 오늘까지 양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세가 다시 한번 더 우상향이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레벨업을 한 자리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도 없이 다시 한번 더 전 고점의 매물, 다시 말해서 16만 원 선의 매물을 오늘 소화시켰다는 것은 내일부터 5일선을 타고 다시 한번 더 우상향이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은요,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을 들고 있는 종속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25만 원이고요. 1차 목표가입니다. 2차 목표가 좀 높지만은 자, 조금 자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2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략주가 있는데 이거는 너튜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요. 여러분들에게 종가 매매가 뭔지를 눈으로 실천하고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는 오늘 오전장, 어제 오전장의 라이브를 꼭 보세요. 네. 정말 주식이 뭔지를 눈으로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잠시 후에 2시 40분에 너튜브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채널로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종가 매매를 실제로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또 QR코드 꼭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발굴은 장중에 하는 게 중요한데 이데일리 스피드를 통해서 종목 전략 잘 주셨습니다. 한 시간 금방 갔네요. 네. 소개해 주신 분 정부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 이 시간 꾸며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